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경기죠.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핫스퍼와 아스날 간의 20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가 상대한 아스날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6승 1패를 기록 현재 리그 1위 최고의 기세를 달리고 있는 팀으로서 초반 일정상의 운이 따르기는 했지만 약재팀들을 모조리 잡아내는 집중력을 보여줬고 오늘 경기는 아스날에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패배에 이어 강팀과의 검증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갖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요리스 골키퍼, 에메르송 로얄, 크리스티안 로메로, 클레망 랑글레, 이반 페리시치, 로드리고 벤탄쿠르, 피에르 에밀 호이베르, 히샬리송, 손흥민, 해리 케인까지 미드필드 숫자를 늘리고 투톱으로 나올 것이라는 영국 현지 매체들의 예상과는 달리 기존의 3-4-3 전형으로 아스날을 상대했고 지난 라운드에서 해트트릭을 작성했던 손흥민 선수는 바로 선발 라인업에 복귀하면서 자신의 원래 입지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아론 램스의 골키퍼, 윌리엄 살리바,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올렉산드르 진첸코, 토마스 파티, 그라니트 자카, 부카요 사카, 마틴 웨데고르,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가브리엘 제주스까지 최근 아스날의 프리미어리그 1위 행진을 이끌어낸 기존의 주전 라인업이 거의 풀 가동되었고 양팀 모두 거의 풀 주전 라인업으로 경기에 나선 만큼 정말 제대로 된 북런던 더비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경기 초반부터 아스날에게 거의 대부분의 주도권을 내주면서 완전히 압도당하는 힘든 경기를 펼쳤고 계속해서 볼 전개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려앉아있던 와중 전반전 20분 토마스 파티 선수의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슈팅에 의해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초반부터 경기 리드를 빼앗겨버렸 습니다. 하지만 5분 뒤 손흥민 선수는 순간적으로 해리케인 선수와 원투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 수비 3-4명을 무력화시키는 엄청난 돌파를 선보였고 이것이 히샬리송 선수의 PK 유도까지도 상황이 이어졌는데 이를 토트넘 핫스퍼의 전담 키커 해리케인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BBC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스프린트에 대해 아스날은 전반적으로 더 나은 경기를 펼쳤지만 손흥민과 히샬리송에게 두 번의 위협적인 상황이 있었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엄청난 돌파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핫스퍼는 후반전이 시작되자마자 요리스 골키퍼와 로메로 선수의 어처구니 없는 실책에 의해 가브리엘 제주스 선수에게 그냥 주워먹는 골을 내줬고 이어서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어처구니 없는 반칙으로 퇴장까지 당하면서 토트넘 핫스퍼는 완전히 무너져버리면서 3-1로 경기를 패배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 1위 자리를 굳혔고 토트넘 핫스퍼는 3위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정말 토트넘으로서는 해리케인 선수의 동점골이 터진 시점부터 어느정도 흐름이 바뀌면서 좋은 상황을 맞이했었지만 후반전 들어 어처구니없는 수비진의 실책과 퇴장으로 완전히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후스코드 평점 6.2점, 소파스코 평점 6.8점, 포모 평점 6.8점으로 오늘 경기를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 핫스퍼와 아스날 간의 북런던 더비 경기에 대한 토트넘 핫스퍼 현지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요리스 저것도 못 막아. 아무도 토마스 파티를 마크하지 않았어. 이 골은 우리가 자초한 거야. 충격적인 스타트다. 다시 해보자. 손흥민의 어메이징한 스프린트였어. 손흥민은 훨씬 폼이 나아졌지만 그의 마지막 히샬리송을 향한 패스는 끔찍했다. 손흥민에게 고마워. 괜찮은 전반전이었지만 우리는 중원에 비수마가 필요하고 3-5-2로 가야 한다. 검은요수 버스. 손흥민은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어야 했다. 잘 좀 하자. 제발 에메르송 로얄 좀. 다시는 경기 뛰게 하지 말자. 에메르송 로얄을 3경기 동안 안 봐도 된다는 게 오늘 경기 유일한 좋은 점이다. 에메르송 로얄은 대체 어떻게 프로축구 선수가 된 거냐. 에메르송 로얄의 말도 안 되는 도전이었고 그는 이번 게임을 망쳤다. 제발 항의하지 마. 에메르송 로얄이 나가야 우리가 라이트백에서 다른 사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고. 에메르송 로얄을 우리 팀에서 내보내라. 등등 많은 토트넘 핫스퍼 팬들이 오늘 경기 결과에 대해 크게 실망했고 특히 퇴장당한 에메르송 로얄 선수에게 대부분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오늘 경기 주도권을 내준 와중에도 위협적인 역습을 보여주면서 1-1까지 상황을 유지했었지만 수비진의 실책으로 인해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수비진의 집중력과 안정감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난 경기였고 수비진에서 선수들의 기량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